저번에 이 립메이트 펜슬이랑 블러 틴트 이거 색깔이 안 맞아가지고 색깔 맞는 걸로 한번 다시 사봐야 되겠다고 그랬잖아. 샀어. 립메이트 펜슬 04 피그 브리즈 블러퍼지 틴트 07 쿨로즈 업이거든. 이거 두 개가 나한테 어울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봤거든. 댓글에 이 쿨링업 이거를 블러셔로 써보는 거 어떠냐는 얘기 있었거든. 해봅시다. 블러셔로는 예쁠 것 같아. 괜찮은 것 같아. 블러셔로 쓰면 되겠다. 한쪽 안 한쪽이거든. 씨발 완전 블러셔용인데? 씨발 존나 예쁜 것 같은데? 블러셔로 씁시다. 이거 먼저 해볼까? 이런 컬러고 지난번 거랑 색깔이 완전 달라. 색깔 비교도 해줄까? 이게 저번에 거. 이게 이번 거. 이거는 뭐 맞을 것 같다. 근데 입술에선 2mm 정도 더 지금 바깥에 그렸단 말이야. 이렇게 해놓고 쿨로즈업 이런 색깔이거든. 쿨링업이랑 비교해볼까? 요런 차이가 있다. 이런 컬러. 이건 뭐 전부터 팔았던 거니까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. 이게 나랑 맞는 색깔인 것 같다. 이런 컬러거든. 이게 내 얼굴이랑 더잘 맞는 것 같아. 그런데 조금 욕심이 있으면 이거랑 이거 중간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어. 만들어 볼까? 이걸로 립 라인을 그리고 저걸 발라보자. 이거 섞어. 이게 지금 이거랑 뭐가 다르지? 붓 때문인가? 이게 섞은 색이거든. 아무래도 이게 쿨로즈업 이게 더 많이 들어갔나 봐. 쿨로즈업 느낌이 더 강한데? 그래도 마음에 든다, 색깔은. 댓글에 쿨링업을 베이스로 깔고 안에 포인트를 집어넣어서 막약 그런 식으로도 해보라 그러더라고. 해볼게. 이걸로 이제 안에 집어넣어주라는 거잖아. 섞었을 때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? 이거는 볼터치로 써야겠다. 볼터치로 씨발 존나 예쁜데.